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선문대학교 본관 로비에서 제9회 장영실 특성화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장영실 특성화 한마당은 교과 및 비교과의 실험 실습 내용을 기초로 설계로 작품을 설계하여 전공 개념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실무 능력 강화를 목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경진 대회에는 전공 동아리, 유체기계 설계, 모바일 프로그래밍, 디스플레이 공정, 자유 분야로 총 5개의 분야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과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 마일리지를 지급하였습니다.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만든 작품들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설계 능력이 향상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무 위클리 뉴스 정민수 기자였습니다.